안녕하세요. 황컴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컴퓨터 사장이 말하는 컴퓨터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놈의 침샘이 자유분방하여 입술 부분에 침이 고여 있습니다. 혐오스러워도 참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 싶으시면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하셔서 부품 하나씩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런 미끼는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싸게 해가지고 최저가로 자기 상품이 맨 처음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 부품이 싸니까 다른 부품도 저렴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다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터넷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CPU에서 뺀 가격 같은 경우 뭐 그래픽카드나 메인보드나 다른 파워에서 가격이 그만큼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사시든 다 똑같다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인터넷으로 부품 하나씩 검색하셔가지고 최저가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부품도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 뭐 아무 사이트나 가셔가지고 뭐 배틀그라운드용 PC 이러면 표준 이렇게 견적서가 나와요. 그대로 해가지고 부품만 검색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고요.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문제는 조립이죠. 조립을 얼마나 마감 처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PC를 오래 쓰고 못 쓰고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된 나사를 썼는지, 스탠드 오프는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 오프를 달고 안 달고는 PC에 3년 쓰고 5년 쓰고 10년 쓰고가 판가름 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PC라는 거는 전자 제품이잖아요. 전기가 들어가서 구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전기 관련해서 뭐 접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자 제품, 뭐 냉장고를 열어보셔도 그렇고, 뭐 단순히 핸드폰만 봐도 다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접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을 얼마만큼 잘 했는지도 부품 수명에 대해서 크게 판가름 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CPU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CPU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정품이다, 뭐 해외 병행 수입이다, 해외 뭐다 많잖아요. 품질은 다 똑같아요. CPU 뭐 예를 들어서 인텔로 따지면 국내 정품이든 해외 병행 수입이든 품질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돼요. 근데 CPU 같은 경우는 불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불량률이 거의 없어요. 0.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도 안 돼요, CPU 불량률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인텔에서 제조를 하면서 설계도 뛰어나고 공정도 뛰어나지만 검수 자체를 워낙 꼼꼼히 해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국내 정품을 사시는 것도 좋지만 AS를 따지기 위해서는, 하지만 AS도 길어야 3년이에요, CPU 같은 경우도.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병행 수입을 해온 판매사에서 1년간 정도는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병행 수입을 구매할 때도 있고, 정품 가격이랑 병행 수입 가격이랑 5,000원, 6,000원 뭐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날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정품을 구매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부분 병행 수입을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쿨러를 포함하실지 미포함하실지는 본인 선택에 맡기고. 그리고 한 가지 추천드리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주문을 넣는 사이트긴 한데 컴퓨존이라는 회사예요. 전혀 광고 아닙니다. 그냥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제가 팔아도 좋지만 좀 더 올바른 소비에 있어서 피해를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한 거고, 그 하나 예를 들면 중국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도 영상을 찍었는데 뭐 그쪽에서 뭐 어떤 업체에서, 특정 업체에서 영상을 뭐 우리 업체를 뭐 비방을 했다느니 뭐 우리 업체의 정보를 가지고 뭐 안 좋은 말을 했다든 이래가지고 고소를 한다 해가지고 뭐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영상을 내리라 해가지고 영상을 내려놨어요. 그 이제 그만하고, 1차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컴퓨터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 자체는 이유 자체는 좀 더 올바른 소비에 있어서 피해를 안 보셨으면 해요. 같은 비용을 내고 큰맘 먹고 구매를 뭐 10만원, 5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구매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품 하나에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부품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구매하시면서 피해는 보시면 안 되잖아요. 부품을 구매하시고 나서 그 후 서비스 자체가
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PC 자체가 대부분 이제 용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용산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들에게 올바른 가격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 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제는 AS입니다. 대부분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판매사에서 제품을 보증을 해줘요. 많게는 적게는 15일 일주일이라든지 뭐 30일이라든지 길게는 1년까지 그 판 물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줘요. 근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PC를 구매하시게 되면 가장 단점이 뭐냐면 AS 문제예요. 걔네 업체에서 뭐 전화도 당연히 뭐 잘 받는 업체도 있고 안 받는 업체도 있지만 제가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면서 뭐 그런 인터넷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초기 불량이거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건드려 버리면 그쪽에서 뭐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전화를 안 받아요. 판매하는 플랫폼 자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역으로 연락이 오게끔 만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조치를 받긴 하는데 대부분 그런 업체에서 어떻게 AS 처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기가바이트라든지 MSI라든지 엔스락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그런 뭐 부품을 하나를 구매를 하면 보증사 쪽으로 전화를 하세요. 보증사 쪽으로 처리를 받으세요. 당연히 판매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보증사로 떠넘깁니다. 그러면 보증사는 그거를 부품을 고치냐 내 거를 고치냐 그러진 않아요. 간단한 문제거나 단순히 콘덴서 한두 개 정도가 불량인 게 판명이 나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수리를 진행을 하겠지만 불량은 맞는데 원인 판명이 안 되거나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퍼품을 줘요. 새 거를 샀는데 초기 불량이에요. 3일 썼어요. 고장 났어요. 그런데 AS를 받고 나니까 중고가 온다? 속상하죠? 저도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알아보라는 것도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업체 컴퓨전이라는 업체 굉장히 괜찮아요. 담당 직원도 있고 물건을 하나 구매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져요. 그분께 AS를 맡기셔도 그분께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셔도 되고 일단은 업체 자체가 그 사후 관리가 뛰어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딜러 같은 경우 저같이 이제 물건을 매입을 하는 경우는 업체에서 당연히 뭐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데 한 가지 첫 번째 좋은 혜택은 초기 불량 같은 경우는 물건은 우선 내려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메모리가 불량이에요 이러면 동일한 메모리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회수해 갑니다. 직접 가져가실 수는 없으니까 말하면 택배로 회수를 해 가요. 그래서 일단 선조치를 하고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경우 그럼 자기네들이 보증 수리를 받든 어떻게 하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일단은 나는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꼭 문제가 생겨요. 기계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량이 있어요. 불량률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검수를 잘해도 사용 환경에 따라서나 아니면 집에서 사용했을 때 불량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초기 불량이라는 게 바로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초기 불량이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부품이 처음에는 잘 되더라도 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AS를 염두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부품을 조합을 하신 상태에서 부품을 검색을 해서 최저가로 하나하나 택배비로 택배비 드리더라도 하나하나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해요. 토탈적인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조립비라든지 윈도우 설치비라든지 윈도우 정품 가격이라든지 당연히 가격이 뛰어요. 하지만 부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사시려면 최저가로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해외 직구는 좀 약간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행 수입으로 들어와서 판매사에서 그 부품을 1년간이라도 보증을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파워를 하나가 필요해 가지고 파워 하나 인터넷으로 한 2주 3주간 기다려서 구매를 했어요. 파워가 초기 불량이어서 당연히 해외로 다시 보내 가지고 처리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처리하고 검수하고 다시 물건 오기까지 그동안 내 파워 하나 때문에 내 다른 부품을 못 쓰는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내에서 유통을 하되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부분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최저가인 사이트 따라 들어가서 다른 거 따다다다 넣어보면 그 가격이나 저 가격이나 다 똑같아요. 다른 업체나 좀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저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최저가를 만들기 위해서 단가 1,000원, 2,000원을 더 빼놓고 다른 부품에 있는 가격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뭐 이런 걸로 또 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영상 자체의 목적은 그러니까 컴퓨터에 관련해 가지고 알아보시는 것도 힘들고 정보도 좀 많이 제한적으로 많이 있어요.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다가 네이버나 네이버에 황컴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플러스친구로 황컴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로 PC 뭐 상담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이렇게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뭐 물어보시면 제가 제 체력이 받쳐주는 한은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니까 물어보세요. 예. 친구가 누가 컴퓨터 잘한다고 이렇게 조합하고 오셔가지고 문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으면 하면 조립해준 분도 좀 속상하고 말을 꺼내는 저도 좀 속상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H310 보드에 CPU i7급인가 i5 8500 달고 H310 보드에 그래픽카드 1060 쓰셨어요. 조합 잘했어요. 근데 그래픽카드를 좀 더 게임을 원활히 돌리고 싶어서 RTX 2070을 구매를 하셨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다거나 뭐 프리징 증상, 뭐 화면이 딱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히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희 쪽으로 수리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메인보드 쪽 전력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조치 방법은 B360 보드 칩셋이 들어간 보드로 교체하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그러니까 호환은 된다 하더라도 그 메인보드 사양이 있어요. 그래픽카드라든지 CPU라든지 제 성능을 원활하게 뽑아내려면 메인보드 사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겉모습이 화려한 것도 좋지만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려면 칩셋, 메인보드 같은 경우 칩셋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또 모르는 브랜드는 구매하지 마시고 좀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로 칩셋만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은 뭐 여기까지 마치고요. 컴퓨터 가장 저렴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당연히 항상 댓글창은 열려있고요. 유튜브 댓글로 말씀해주셔도 제가 친절히 또 제가 체크하는 한은 또 답변 달아드리니까 좋아요하고 구독도 같이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